죽었어? 어이, 병 가요, 야, 병 가요. 네, 오늘은 장대동에서 양혜경 양이 보내온 크리스마스 사연이었습니다. 자, 즐겁고 행복한 크리스마스. 외로운 분들, 한번 창밖을 보세요. 뭔가 반가운 것이 이분처럼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아나요? 누가 알아요? 지금 눈이라도 펑펑 쏟아지고 있을지. 안녕하세요. 민경 씨, 오늘 밤 뭐 하세요? 오늘 밤 뭐 하세요, 민경 씨? 시간 괜찮으시면 저하고 따뜻한 커피, 아니 저 식사라도 올갱이 어떠세요? 제가 진짜 잘하는 식당 하나 있거든요. 뭐 거긴 뭐 올갱이 국밥, 올갱이 전, 올갱이 무침, 올갱이 튀김 메뉴가 진짜. 안녕하세요. 생일 축하해요. 민경 씨가 자꾸 가방 잃어버리시는 것 같아서요. 눈에 확 띄는 색깔로 골랐어요. 예쁘다. 아니 저 제가 아 잘 어울리시네요. 아, 눈이 많이 오네요. 야, 담배 하나 줘. 담배 하나 주라고. 야! 야, 이거 존나 터져가지고, 씨. 담배 하나 줘. 담배 하나 줘! 하지 마라, 예? 에? 에이씨, 담배 하나 줘! 안 줘? 아휴. 하지 말아요, 응? 어? 아, 담배 하나 줘, 씨발! 아, 그럼, 진짜. 아, 아,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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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누군가. 아!
어떤 사람은 야한 크리스마스를 꿈꾼다. 어떤 사람은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꿈꾼다. 누구나 크리스마스엔 특별한 것을 꿈꾼다. 산타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온천 일동 파출소 포순이 너무 행복해요. 소년이 있었지. 이 조그만한 것이 얼마나 밝히던지. 울다가도 희한 사진을 보여주면 울음을 뚝 그치는 거야. 걱정이 된 엄마는 소년을 절간으로 보냈지. 그리고 18년이 흐르고 난 후에 성인이 된 이 소년은 마침내 카사노바 달마로 새롭게 태어나는. 이번 작품은 네. 1번 올로케야. 내가 죽이는 철 하나 섭외해놨거든. 이번 촬영이 끝나면 일본 온천에서 며칠 푹 쉬다 오자. 일본 온천이요? 아니, 그러면 진짜 일본 가는 거예요?